지난주 중에 그제 마음에 그뭐 기쁨이랄까요? 또 감격이랄까요? 이 감사한 게한두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저희 교회로 이 화분 두 개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제가 알아봤더니, 비록 이분이 그 종교는 다르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나눔 사역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 화분이 옆에 체육관 예배실에 강단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데,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이 왜 마음에 의미가 있고 또 감격이 됐냐 하면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제 마음에 기도했던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다른 많은 교회나 크리스천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지난주 중에 마음이 기뻤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교육관 구청에서 지난 금요일 날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 이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35세 이상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가 이게 우리나라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그날 이제 그 개소식에 우리가 섬기는 한마음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이 지적장애인 청소년들이에요. 그참 어린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두곡 특송을, 찬양을 부르는데, 아, 이게 자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울컥울컥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그 한마음복지관 관장 집사님이 뭐라고 부연 설명해 주는가 하니까, 목사님, 쟤들 저두곡 발표하느라고 1년을 연습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수고한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이 천사 같은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가 뭐 천사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하기로 했더니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머리에서 제가 맴돌았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내세우던 그 구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교만해서 안 되고 높은 데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잘난 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겸손히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지금은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뭘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셔서 겸손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려고 마음과 몸을 단장하며 기다리는 게 이게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더욱 겸손히, 더욱 낮은 곳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로서의 발걸음을 조용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그두 가지 참 마음이 기쁜 그것들이 떠올랐을까요? 왜냐 하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림절이라고요. 자기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 기쁨, 너희들만 누리고 끝내지 말고 이것을 부림절로 제정해서 많은 너희들 후대들도 이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누리도록 해라. 이게 부림절의 정신인데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부림절은 세 가지 정신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기에 빠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의 회복이 첫 번째 부림절 정신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부림절 정신이 뭐냐? 그 감격을 마음에 집어넣고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엿새 내내 우울하게 살고 답답한 현실 속에 살던 많은 원근 각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일날 이 구원의 기쁨을 서로서로 나누는 영적 잔치가 벌어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부림절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걸 이 교회 안에 문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디로 흘러보낸다고요?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이 아름다운 기쁨의 정신을 흘려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현해야 될 영적 부림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거 왜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미련해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서요. 뭐 부림절을 지켜라 그러면 절기로서는 잘 지켜요. 뭐 성탄절,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절기로서는 이것을 잘 지키지만 그 정신을 계속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신약 그 시대 당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로서의 부림절은 참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요 참 굉장히 묘한 또 복잡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5장 1절에 명시되고 있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을 뭐 학자에 따라 가지고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유월절이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이 유대 역사 문헌을 전공한 학자들을 대부분은 여기 나오는 명절을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느 명절이 됐든 간에 그들은 절기에 따라 절차에 따라 명절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뭘 잃어버렸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베데스다 목가는 형식적으로는 은혜의 목가예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유월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절기 다 지키는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은혜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무한 경쟁. 내가 사느냐 저 사람이 사느냐, 내가 죽느냐 저 사람이 죽느냐, 끝간데 없는 경쟁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게 이게 베데스다 목가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픈 게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닌가.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설교할 때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격과 감사를 선포하지만 오늘 이 현대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내 교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웃 교회가 같이 더불어 잘 되는 것이 마음이 기쁜 이런 모양은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38년 된 그 절망적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명절은 잘 지키고 절기는 잘 지키는데 정신은 잃어버린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게 현대 교회의
아픈 모습이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왜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다? 왜 이런 그 불편한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광고로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오는 첫 광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으니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시라고.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광고예요. 실제로 제가 항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저희가 하느냐고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이 지상교회가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이 붙고 더군다나 큰 교회로 자꾸 몰려들고 있는 이 현상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이 끔찍한 경쟁 구도인 베데스다, 이 구도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내가 잘되기를 바라듯, 내 병이 낫기를 원하듯, 옆에 있는 더 극심한 저 38년 된 병자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여기서부터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읽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무슨 신음소리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빌립보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겉으로 보니까 다 열심히 예수님 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 내는데, 내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바울을 꺾으려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열심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유난히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까?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이게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상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과언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빌립보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이들은만 있고 그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불순한 동기, 또 다른 어떤 누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꺾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런 일,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무한 경쟁 구도의 논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 저녁에요, 그 연예인 연합 예배라고요,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그 바쁜 연예인들이 12월달 뭐 얼마나 행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200명에서 2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날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7시 넘어서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요, 끝난 게 한 11시 반 돼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더 감동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날 설교의 그 도구로 그 어느 크리스찬 가수가 부른 노래가 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연예인 연합 예배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아, 자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 거기에 지금 가수도 여러 명, 탤런트도 여러 명 있는데, 이 인기 있는 이 가수 노래를 틀어주면은 혹시 그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 연예인 연합 예배를 주로 섬기고 있는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여차저차한데, 그 이 가수 노래를 틀어주면 그 다른 가수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아, 이분이 민망하게요,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닙니다. 아, 그게 얼마나 제가 민망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좀 저질인지, 안 그랬는데 많은 저질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집사님은 너무 순수해 보이고, 나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그 딴 가수가 뭐 상처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도요, 그 집사님의 그 한마디가 자꾸 맴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 집사님처럼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절기만 지키고 주일 되면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마음의 영적인 부림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요동치고 모인 성도들 간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그 은혜의 기쁨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흘려보내는 이 부림절의 정신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의 정신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림절의 정신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부림절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림절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기쁘냐 하니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 4장의 상황은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방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한 거예요. 얼마나 더 감격이 크겠습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드디어 목적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달했다고 울고 불고 기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할 때 부림절을 제정한 거랑 똑같은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주시는가 보니까, 자,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열두 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감격적인 요단을 건너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하 기뻐하는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의 이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너희들 자력으로 건넌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건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상징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승미 집사님이 연예인 연합예배 참석하는 후배 연예인들을 향해가지고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쁜 이 연말 오라는 데 많고 스케줄 많은 그들이 시간을 잘라서 화요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시간을 드린 이런 은혜를 아는 연예인들이라면 세상의 그런 경쟁 구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하여 이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극심한 경쟁 논리로 쩔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연약한 이웃을 연약한 이웃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림절의 정신이에요. 구약 사무엘 상에 보면은 두 종류의 기념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기념비가 뭐냐 하니까요, 사무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친 바로 직후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요수아 4장에 나오는 그 기념비와 똑같은 정신이에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여기까지 인도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종류의 기념비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에 또 다른 한 종류의 기념비가 나오는데요, 차원이 달라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세운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왜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짐작컨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대단하시옵니다. 왕의 전략이 탁월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왕은 성군이옵니다. 주변의 칭찬이 자꾸 들려지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홈페이지에 저에게 그 따뜻한 글 하나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문장도 따뜻하고 내용도 따뜻한데 저는 그것을 읽는데 조금 과장하면은 섬뜩하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거기에 묻어 있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찬수 목사님께. 그래놓고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칭찬이 이찬수 목사님께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의 칭찬이 별 맛이 안 나기를 기도합니다. 아, 이걸 읽는데요, 내가 지금 세상의 칭찬에 지금 이거 막 달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몇 번이나 읽었어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칭찬이 이찬수 목사님께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의 칭찬이 별 맛이 안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마운 성도님이 저를 사랑해서 이 무서운 충고의 말씀을 주셨다면요, 저 역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충고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수해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칭찬이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의 칭찬이 별맛 안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비극이 뭐예요? 이 달디단 하나님의 칭찬이 그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우리 끝을 알잖아요. 허무밖에 없어요. 허망한 기념비예요.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의 이 부림절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성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1위, 크리스마스 캐롤이래요. 33%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2위, 산타클로스와 선물이래요. 22%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3위, 크리스마스 파티. 21%가 응답했고, 그 다음 4위, 예수님이 생각난다. 1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1위,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50%가 대답했습니다. 2위,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가 대답했습니다. 3위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가 대답했습니다. 4위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꼴찌 예수님의 생일이다 8%가 응답했습니다. 저 어릴 때요 그 알맹이가 빠진 걸 가지고 그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성탄절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미국은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지금 거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할리데이 혹은 할리데이 시즌. 제가 알기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지금 기독교 탄압 국가예요. 이런 씁쓸한 현실을 제가 보면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크리스마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복구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이 매달린 죽은 매달려 죽은 장대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하만이요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하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는요 하만이라는 개인하고 모르드개라는 개인이 감정 싸움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계속되고 있는 원수 아말렉과의 싸움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그 개인이 아니고 인간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악을 상징하는 하만이 장대에 매어 달렸습니다. 이게 뭘 예표하느냐? 이게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장대가 몇 번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 닛시 할 때 이 닛은요. 장대 혹은 깃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깃발은 군대를 모으는 신호 또 동시에 승리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 깃발을 들면서 하나님 군대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장대가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대도 원어로 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장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을 신약으로 끌고 오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하만의 장대에 매달려 죽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됐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장대에 매달려 십자가로 돌아가신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구현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이 십자가가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는 인생 그런가 하면은 사랑도 살리는 인생.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문의 기사 하나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 자꾸 이론으로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설교를 다 정리하는 방점을 찍는 기사를 제가 하나 본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컴퓨터 기사예요. 중고 컴퓨터를 이제 파는 분인데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에게 컴퓨터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새 컴퓨터 사줄 돈은 없고 중고 컴퓨터가 얼마 합니까? 22만 원 합니다. 22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이제 한 대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치해 주려고 이 기사분이 그 집으로 갔더니요. 다세대 주택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엄마는 돈 벌러 지방으로 가시고요. 제 짐작에 아빠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6학년짜리 어린 여학생 여자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 집이에요. 뭐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이제 22만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6학년 아이가 이제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컴퓨터가 생기니. 그렇게 이제 설치하는 동안에 얘가 그냥 얼렁얼렁 거리다가요. 이 기사분이 이제 컴퓨터 설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그 방금 컴퓨터 설치했던 그 6학년 아이가 버스 타려고 정류소 앞에 서 있더래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니? 어느 방향으로 가니? 반대길이에요. 그런데도 이 기사분이 그 걔를 배려해서 아저씨가 태워줄게. 걔를 태운 거예요. 한 10분 이렇게 가는데 걔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는 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오니까 너 조금만 참을 수 없겠니?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빌딩 앞에 차를 세워줬어요. 얘가 민망했던지 아저씨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얘가 들어가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기왕에 그 애를 거기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오면 태워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데요. 그 기사의 표현이 이래요. 기다리면서 이 담배 한 대를 이렇게 무는데 이분 표현으로요. 가슴 속에서 쿵 소리가 들리면서 깜짝 놀란 걸 본 거예요. 그 여자애가 앉았던 그 자리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분이 퍽떡 짐작에 6학년 여자아이니까 초경을 했나 보다. 이 남자니까 이게 도울 길이 없잖아요. 그 기사분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차저차 설명을 하고 당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빨리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하고 또 갈아입을 여자아이 옷하고 속옷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좀 택시 타고 빨리 좀 오라고. 뭐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뭐 물건 사고 하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한 시간이 지나버렸대요. 지금도 걔가 화장실 안에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 기사분 부인이요.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세 칸짜리 여자 화장실인데 한 칸이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너 거기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처음에 대답을 안 하다가요. 뭐라고 자꾸 이제 안심을 시켜주니까 모기만한 소리로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을 따고 열어주는데 처음에 애가 민망했든지 그 부인을 보고 아주 어색하게 그렇게 미소를 보였는데 그 부인 손에 들려진 생리대 이런 도구를 보고 애가 울음을 왈칵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기사 나와 있는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자 그 좁은 곳에서 어린 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다 취해주고요. 이 여자분이 또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전화를 하면 얘가 들으니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5분 내가 시간을 더 끌 테니까 당신은 빨리 가서 꽃다발 하나를 좀 준비해 달라고.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은요, 여자아이가 초경을 경험하면 축하한다. 너 드디어 여성이 된 거다. 이건 너무 기쁜 일이야. 당황스러운 일 아니야. 그러면서 파티를 벌여주는 걸 이 부인이 생각했나 봐요. 그날 그 꽃다발을 건네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 마음을 위로해 달래줬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보니까 한참 만에 그 어린애가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더래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이게 얼마 만의 일일까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내버려뒀으면 그 여자아이에게 그날은 저주의 날이에요. 도와줄 엄마 없고 연락할 핸드폰 하나 없고 그 조그만한 여자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한 시간이 지날 동안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시간이 지나면, 세 시간이 지나면 그 숫기 없는 얘가 지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뒀으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의 날로 기억될 그날을 세상이 고마운 운전기사 부부의 작은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축복의 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 날, 고마운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말로 그렇게 떠들고 이론으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뭐 팔 하나 잘라가지고 내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6학년 여자아이 같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그날 제가 시험 준비로 찌들어 있는 우리 딸아이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아빠는 너 명문대학 가는 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아빠는 네가 저 기사분 부부처럼만 살면 좋겠다. 화려한 그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랄지라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임절의 정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감격을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주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하시는 그 정신을 따라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그 불교 신자가 보내주신 화분 두 개가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내주시는, 저는 아버지 화분 보내준 불교 신자 분당 우리 교회에 호감을 갖고 아버지 저분이 예수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불임절의 정신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2절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먼저 하나님, 민족 말살 위기에 놓여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의 손길을 뻗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기쁨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2절부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감격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주변 한번 다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질문해 보셨습니까? 내게는 부림절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내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이 기쁨을 가난한 어떤 그 기사분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마음을 담아주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이웃에게 이 구원의 감격의 손길을 뻗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떤 기념비를 나는 세우려고 이렇게 목말랐던가. 에베네셀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격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 세우기에 현안이 되어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일절 찬양 부르는 동안에 내내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나는 왜 인생이 목마른가? 왜 내게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는가? 점검하고 돌아보시며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육안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영안을 열고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인생 아닙니까?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신 에베네셀의 감격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아버지 영적 부림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림절의 정신이 내 안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며 얼마나 감사하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에베네셀의 신비가 세워지게 해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마음세대까지 불러가게 해주시네 이 하나님 아버지 양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만 나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사물이 세웠던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며 내 영광을 하나 뒤로 멈추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가위사를 위험하여 하신 일이 들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주님 기쁜 축복을 주시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괜찮이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저는 두 갈래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한 갈래로는 눈을 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이런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다. 네 가정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 속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갈래 성령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네가 지난 한 해 동안 행했던 그 작은 수고, 사람들은 그거 너무 하찮은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작은 수고, 나는 다 알고 다 보았다. 고맙다. 우리 한 1, 2분 묵상하실 동안에 성령님이 두 갈래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수고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군요. 저의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군요. 더 힘을 얻어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론적으로 설교 준비하기에 바빠 있는 그 시간,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이론을 설교하는 종이 아니라 그 누군지 알지도 모르는 그 컴퓨터 기사를 통하여 불임절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팔을 잘라 누구에게 던져주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어린 불쌍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그 난감한 그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을 구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실로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331번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우리 주님의 평안하심,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이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내 곁에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축복합니다.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축복합니다.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